안녕하세요. 권창훈입니다. 이제 부산 작년 여름에 이제 부산 다하고 네, 이제 6개월, 7개월 정도 재활을 하고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팀하고 같이 이제 훈련하고 네,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고 계속 오래 쉬었기 때문에 네, 몸 상태를 계속 만드는 상태였고 경기를 조금씩 조금씩 뛰면서 네,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. 네. 경기력에 크게 뭐 좌우되기보다는 제 그런 좋은 코치를 찾는 데 일단 주력했던 것 같아요. 뭐 부산 기간 동안 뭐 많은 생각도 들었죠. 네. 네. 뭐 저에게는 큰 그런 부상이었고 처음 그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네. 그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게 됐던 그런 기간도 됐던 것 같아요. 네.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항상 뭐 불러주시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또 그 위치고 네, 또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, 뭐 대표팀에 안 간 지 뭐 오래됐지만 그래도 네, 뭐 대표팀은 꼭 가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보다는 네, 일단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고 네, 또 좋은 경기로 보여줘야 또 감독님도 코치님도 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저를 봐주시기 때문에 네, 일단은 그게 우선보다 제가 몸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고 네, 불러주시면 뭐 네. 준비를 해야 되죠. 이 유럽 리그에서 코리안 더비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한국 선수가 유럽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한 경기장에 뛸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네, 뭐 아쉽게도 뭐 수정이 어떤 사정인지 네,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뭐 아쉽긴 한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? 뭐 제가 이번 뭐 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태극기가 달리면 그거보다 감사한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. 네, 멀리까지 응원해 주시고 와서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같이 경기장에서 뛰는 그런 응원을 해주시니까 네, 저로서는 더 경기장에서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남은 경기가 이제 12경기 남았는데 네, 11경기 이제 팀이 일단은 뭐 좋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, 일단은 강등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팀에 조금이나 계속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네. 부상 없이 네,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제가 오늘 경기 결과를 또 봤어요. 네. 그래가지고 홈에서 아쉽게 전북한테 졌는데 뭐 그거는 경기 초반이고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,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네,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었더라고요. 네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, 베테랑 기훈형을 비롯해서 또 대안도 네.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네, 충분히 올 겨울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쵸 소식은 네, 네. 다 들을 수 있잖아요. 네. 네. 시간 다 보고 네. 있습니다. 네.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권창훈입니다. 네. 골닷컴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저를 취재해 주시러 오셔서 네,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. 네.
멀리 있지만 네 여기 프랑스 디존까지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런 거에 좀 힘이 많이 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꿀TV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